카페 이치 바리스타 김미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오셨나요? 네, 저도 조금 아까 카페에서 한잔 주셔갖고 마시고 왔습니다. 아, 오늘 카페 H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카페 H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잠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카페의 원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사님들의 이름을 따서 훈카페, 이영훈 목사님이죠. 그리고 한카페, 한균환 목사님이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천카페, 천재성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교회 사무실을 마치 카페처럼 작은 에스프레소 기구를 갖다 놓고 또는 핸드드립 기구를 갖다 놓고 커피를 타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의 장의 역할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천 목사님은 과감하게 커피를 볶기 시작하셨습니다. 커피 수망을 가지고 그 오븐 위에서 커피를 볶기 시작하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200g 정도 볶을 수 있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피를 볶아서 사역자들과 또 방문하시는 집사님들 위해서 커피를 제공하시면서 그 후로는 제가 또 함께 도와서 주말마다 가서 커피를 거기에 볶아서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커피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에 카페가 생기면 커피 카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카페 문화를 엄청 좋아하시는 우리 요한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 목사님 정말 카페 좋아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2004년에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아트 컨퍼런스에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목사님이 사라지셨는데 목사님이 혼자 조용히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셔서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뒤에 따라가서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은 이렇듯 카페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인가는 교회 설교 제목에도 스타벅스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무대를 완전히 스타벅스처럼 꾸며갖고 설교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카페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을 하게 되면 꼭 교회 어딘가에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또 2001년부터 이곳 덕명동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전망이 좋은 1층 자리에 카페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구상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카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쉼의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교제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문화사역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카페가 생긴 이후에 이런 사역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졌고 또 각종 미술 전시회 등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문학 강연 같은 것들도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저도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까 생각해서 근처 카페에서 하는 작은 문화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에 걸친 그 문화교실에 저게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커피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내가 한번 바리스타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고 시험을 보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공부라고는 성경 공부밖에는 한 게 없는데 학교 시험을 치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시험을 본다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커트라인이 60점밖에 안 돼서 사실 누구든지 등록해서 공부 시작하면 어르신들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만큼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도전의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잘 많이 못해갖고요. 지난주에 저희 딸을 시집 보내느라고 머릿속에 손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제안받고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바람에 정말 급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카페에 대한 경험이 운영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카페 매니저가 돼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정말 유명하다는 커피숍을 방문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저희 딸을 만나러 가서는 딸을 만나러 간 건 뒷전이고 계속 그냥 매일같이 유명하다는 커피숍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커피숍들을 보면서 그 공간들을 보고 또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우리 교회 카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카페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고 제니 사모님과 천 목사님이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가구를 사러 또 몇몇 집사님들과 또 요한 목사님 네 분, 천 목사님까지 해서 정말 교회 밴을 타고 을지로까지 가서 같이 가구도 고르고 또 여러 가지 집기들을 고르고 머신도 에스프레소 머신도 누가 기증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할 메뉴를 짜고 또 저희들이 직접 베이킹을 해서 맛있는 케이크와 파이를 함께 팔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니 사모님의 리드하에 많은 집사님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이제 카페를 시작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원두 커피를 저희가 사서 다른 곳에서 사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에 수막 로스팅과 작은 로스팅기로 로스팅을 해보면서 우리가 카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로스팅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맛있고 저렴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몇 달이 지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저희가 드디어 로스팅 머신을 사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스팅 머신이 싼 것도 아니고 가격도 비싼데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누군가 볶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많은 우려들을 하셨습니다. 그냥 싸게 다른 데서 볶은 커피 사다 쓰면 편한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귀찮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커피의 맛을 또 유지하고 또 심지어는 나가 또 우리가 볶은 커피를 또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교인들이 또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도 드실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해서 이 로스팅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제가 가서 로스팅 배우고 뭐 연습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로스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태워먹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로스팅을 익혀가면서 지금은 이제 4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커피 맛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또 어떤 분들은 와, 우리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카페가 지어지고 카페를 통해서 이제 수익금이 발생하기 시작하게 되면
과연 그 수익금을 어디다 쓸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빚으로 이렇게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사님들은 카페에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교회 건축 빚을 갚는데 조금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카페는 그냥 저희 교회의 교인들만을 위한 카페가 아니라 외부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그런 카페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을 위해서 쓴다는 것보다는 외부 손님들이 사 드신 그 커피 한 잔 한 잔을 통해서 또 다른 외부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감하게 교회에다가는 지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익금은 전액 바깥에 사역을 위해서 쓰기로 하였고 지금도 역시 매달 몇몇 NGO를 위해서 쓰고 있고 또 해마다 우물 파기에도 사용하였고 또 라오스 어린이 유치원 건립에도 사용하였고요. 시리아 난민 돕기에도 사용하였고 또 슈박스나 슈백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페 H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정말 한 명의 유급 직원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케이크를 만드는 파티셰가 아니기 때문에 맛이 일정하지 못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런 컴플레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정말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구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뭔가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는 거의 30여 명 이상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시간 정도 봉사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인해서 정말 이 카페 H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카페 H가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카페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은 카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카페 하면은 뭔가 분위기 좋은 데서 좋은 사람들과 커피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은 데 찾아가고 맛있는 데 찾아가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일을 해보니까 손님들은 좋은 분위기를 누리시죠. 어떨 때는 바깥에 눈이 와서 너무 멋있는 풍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을에는 멋진 낙엽을 볼 수 있고 정말 우리 교회 카페같이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데도 없잖아요. 창가에 앉아서 그렇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안에서 커피를 제조하고 만들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저도 저기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커피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치 한 마리 백조가 떠 있으면 너무 우아한 자태를 나타내듯이 저희는 속으로 정말 열심히 물질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커피숍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조금 깨지긴 했습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면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카페를 하나 차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카페에서 봉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저에게 더 두 배의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카페이지는 조금씩 진화할 것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통해서 우리 바리스타들도 한층 더 성장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저의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